가지는 어디에 좋은지 아세요? 가지는 여러 가지에 좋지 않을까요? 가지는 트러블에 좋아요. 저한테 딱 필요한 거군요. 지성 피부. 이 보라색 껍데기에도 좋은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응. 안토시아닌, 파이토케미컬.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만드는 그런 항산화제 성분. 오. 파이토케미컬. 그다음에 이 망고는 뭐에 좋냐? 베타카로틴이 제일 많은 과일이? 베타카로틴. 노화. 아, 노화. 항산화. 항산화 덩어리야, 이게.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베타카로틴도 많고 비타민 C, A 뭐 이런 게 많아서 피부에도 좋지만 네. 아깝잖아요. 아까워요. 이거 하나에 15,000원이라고. 맞아, 아까워요. 어머. 맛있죠? 네. 달죠?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먹는 거야. 아, 남은 걸로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 껍데기만 쓰나 보네. 버리는 부분으로? 네, 버리는 부분으로. 남은 부분으로. 네. 이렇게 이 정도? 남은 네. 거? 저는 이걸 여기다 갈 거예요. 지윤 씨는 가지를 갈면 돼요. 네, 네, 네. 믹서기 없어? 믹서기? 아, 저렇게 갈아야 된다고. 아. 네, 네. 이렇게 오. 시에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네.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나오네요? 충분히 되게 많은 양이에요. 다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나왔는지 볼게요. 네? 어머! 어머! 뒷동만큼 나왔는데요? 저, 이거 어디 갔어? 먹은 거 아니야? 어떻게 한 거죠? 안 되겠다. 좀 더 갈아야겠어. 이만큼만 나와도 충분해요. 빈 용기를 네. 준비해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6개 넣을게요. 하나. 그래, 옛날에 흑설탕에 이렇게 각진 제거됐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오, 그런 약간 네, 네. 그 원리랑 비슷한 거구나. 제가 피부 미용할까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거 식용유인가? 맞아요. 올리브유예요. 이거를 넣나요? 응. 찝찝하죠. 근데 올리브유는 뭐 먹을 수도 있잖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응. 오일만 썼다고 해서 막 피지가 생성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전혀. 대신에 안 되는 거 하나 있어. 어떤 거요? 아보카도 오일을 쓰면 얘가 필링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살짝 건조해지더라고요. 대신에 다른 식용유 다 돼요. 이렇게 됐잖아요? 네. 지윤 씨는 가지? 네. 전 망고 넣을게요.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집에 있는 바디워시 갖고 왔어요. 향이 너무 좋아지겠다. 그쵸? 네. 이 정도? 벌써 향이 너무 좋아요. 좋죠? 다 이렇게 만들어서 너무 색깔 너무 예쁘죠? 네. 완전 귤 같아요, 귤. 뭔가 그쵸? 약간. 근데 진짜 스크럽 같다. 진짜 스크럽이에요? 응. 와, 이 알갱이가 보습이 되게 잘 된다, 이게. 보습도 좋고요. 각질 제거도 좋고. 네. 저 되게 의미 있다, 그렇죠? 네. 아, 이게 두 개 다 필요가 없네. 뭐 망고만 있어도 되고, 가지만 맞아요, 있어도 맞아요. 되고.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약간 요리하기에 좀 오래된 것 같은 재료 맞아요, 같은 맞아요. 거. 그러니까 설탕 6스푼, 올리브유 6스푼. 네. 그리고 이제 바디워시 좀 넣으면 향. 아. 네. 어머, 엄청 간단하게 만드네요. 네.